오늘은 제주 바다를 그립니다. 이사 오기 전에 표선이라는 곳에서 2년 정도를 살았고, 남원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이제 2년 차, 곧 있으면 2년을 또 보내게 되는, 2년 차가 또 되는데요, 남원에서. 이제 제주도로 온 지, 그래서 도합 4년 차가 되네요. 오늘은 간만에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주도에 이제 이전에 살던 곳은 표선이라는 곳에서 해비치 해변이 굉장히 유명해요.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아이도 놀기 좋은 그런 백사장이 있고 소심도 얕고, 그런데 이제 남원이라는 데를 이사 왔는데, 남원이라는 곳은 해변은 없고 대신에 이제 바다가 거칠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우더기로 쏟아져서 바다에서 막 펼쳐져 있는 형태로 돌들이 막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런 바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주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돌이 깔려 있는 바다를 정말 그러니까 손쉽게 볼수 있거든요. 바다 소리가 좀 달라요. 뭐랄까, 표선에 있을 때 바다 소리와 남원에 있을 때 바다 소리는 색깔도 소리도 다릅니다. 네. 이전에 중문 바다 그린 적 있잖아요. 돌이 가득 있는 그런 것들도 아름답고 좋고요. 이렇게 거친 돌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고 막 거대한 무슨 형태가 쏟아져서 이렇게 바다에 쏟아내린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바다가 있기도 하고요. 주상절리, 외돌개 이런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좋아하고요. 일단 다채로운 바다들을 제주에서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어반 스케치도 나가보고, 뭐, 보테니컬,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유화라든가, 초상화, 이런 쪽도 최근에는 관심이 좀 있고요. 제가 할수 있는 안에서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정체되지 않도록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싶고, 공모전도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펜화를 그릴 때는 펜화협회에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펜화협회에 가입을 해서 펜화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입회료를 내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제주도 수채화협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거기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 하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상을 몇 번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보테니컬도 무슨 지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해요. 무슨 보테니컬 연합, 뭐 연합. 그래서 어디 옆에는 어디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 옆에는 어디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예전에 잠깐 그림 그리는 모임? 이런 데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모임 때도 뭐 다른 모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긴 들어요.
전 그냥 정말 솔직하게 그냥 그림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같이 그림 그리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도 어반 스케치 되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그리실까? 나는 저렇게 못 그리는데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요. 실제로 친한 형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와 진짜 어떻게 그려 나는 이렇게 못 하겠는데 그러면 형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지마 너는 성격이 어반 스케치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곤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림 그리는데 뭐 어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려야 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생대회는 아니니까 그리고 모자랐다 생각하면 더 추가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 뭔가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규칙들이 어렵더라고요. 사진 보고 그리면 안 되고 어떤 구도는 안 되고 어반 스케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수정해서 올린 그림을 올려서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하돌이 별방진 마을 그렸을 때도 미처 완성 시간 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고 집에 가서 완성해서 모임 했던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네요 라고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림을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았던 건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끝내고 그냥 멈추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시간 안에 이걸 못 그렸기 때문에 결국은 못 그린 사람,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였던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반 스케치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냥 저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그리고 그리다가 힘들면 집에 와서 그리고 왜 그리고 싶었던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 과정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려 넌 우리랑 다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 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모임에 더 나가기가 어려워진 네, 상황이 되어서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그냥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 더 이렇게 이야기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또 나는 나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고립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런 점들이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물론 그림 그리는 모임들이 비단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른 그림 그리는 모임을 만들거나 찾아도 되는 거죠. 수채화 뭐 정물화 유화 뭐 많으니까 굳이 그런 것에 가서 내가 나랑 생각이 다르네?
라고 꽁했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하는 곳이고 내가 그게 맞지 않다면 그거랑 맞는 어떤가를 하는 게 서로에게도 좋은 거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굳이 그림을 그렇게 나눠서 어떤 과거에 제가 페나 할 때 했던 느꼈던 것처럼 보테니컬 협회가 그랬다는 것들처럼 뭐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은 모래변처럼 검은 모래가 있거나 외돌개처럼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분위기 같은 건 없어도 남은 바다만의 매력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은 다 바다인 거잖아요. 그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